괜찮아요? 못 불러도 괜찮죠? 저는 나한테 가불었다니까. 내가 어떻게 못 받쳐 충성할 수도 없고 이러라고. 큰일 났네. 나라씨야 진리의 갑니다. 열심히 와. 그렇지. 아이고 좋다. 그래도 참 인생을 똑바로 사르신 분이야. 춤 한번 췄다고 모금 안 돼. 늘비야 한장하겠네. 내가 아직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비야 왜 이렇게 빨라 그래. 이따가 달라 그럴 때 늦지. 괜찮아 괜찮아. 그래 모금도 많이 해주고 누나 한 장씩 여러 번 넣으면 안 될까? 아이고 나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나랑 빌라 물었네. 하여튼 아이고 누나가 흥이 좋구나. 야 여보세요, 여기 천천히 이리 가. 걱정하지 마시고. 오잖아요. 아 누나 아이고 뭘 에이 뭐야 내가 뭘 달라 지리지 진짜. 아이고 누나 아이고 뭘 감사합니다. 아이고 부자는 뭘. 나는 마음의 부자예요. 마음의 부자. 응. 울퉁불퉁이야 지. 너 아이 지라는 거 공구리를 이따구로 쳐놔가지고 인배하고 우리 누나 넘어지게 만들어. 그래 넘어질라고 그래? 내가 누나 다음 주에 오시면은 아스팔트로 깔아버릴게. 그러면 되지 뭘. 응. 안 넘어지게 바닥에서 그냥 맨몸으로 굴러도 먼지 하나 안 묻게 내가 아스팔트 깔아놓을. 괜찮아? 삑 하고 넘어질 거. 넘어지면 자빠지니까. 자빠지면 뒤져? 죽으사고 또 이러고 다니잖아. 그렇지. 아이고 참나 많이 해봤네 우리 누나. 그래도 나 이 다리가 세 번 부러졌어 이명. 맨날 이러고 있으니 안 부러지겠어. 그래 부러질만도 하지. 그래도 좋은데 어떡해. 좋은데 어떡해. 그렇게 재미나게 나 살아야 돼. 나 몇 살인지 안 익혀봐. 어? 누나 몇 살이냐고? 에이, 우리는 뭐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갖고 나이 정확하게 맞히지. 그래도 맞춰봐. 아유 진짜 얘기해도 돼? 빨리 말해도 괜찮아. 86. 에이 농담이야 농담. 누나는 그렇게 한 번에 삐지고 그러냐. 나는 진짜 48인 줄 알았다고. 나 70이야. 70이야? 그래. 진짜? 80 몇 살이 뭐야? 우와 70밖에 안 됐어요? 그것밖에
아니, 아니, 아니요. 근데 누나 얼굴 봐서는 60도 안 돼 보여. 진짜로, 진짜로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누나 70 몇이야? 70이라고. 딱 70이야? 와. 젊어, 젊어.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사니까 젊은 거야. 마음이 이렇게 즐거우니까 늙지도 않는 거야, 몸이. 그나저나, 이렇게 자꾸 흔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뼈도 안 부러져. 길에 가다가, 선반님들의 노래만 나온다 하면 헤헤이. 미쳐갖고 뒤집어지는 거야. 헤헤이. 그때 바로 미쳐버리는구나. 그래갖고, 막, 모금하면서 막 던집어놓고, 척추가 해. 그러다 보면 내 정신이 아니지. 아니지, 정신은. 이제 그러다 보면 큰힘이 오고 막 그러지. 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없으면 안 되지. 아이, 그렇지. 그렇지. 정신이 있어야 돼. 정신 없으면 노망 났다고 그 소리 들어.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. 그렇지. 그래도 누나 얼굴 봐서는 제정신 맞긴 맞아. 네. 맞긴 맞아. 왜 그러냐면은. 아, 재밌다. 네. 나한테 한 장 줬잖아. 제정신 없는 사람들은 나 주지도 않아. 아니, 아니, 좀 이따가, 좀 이따. 예, 나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아, 왜냐면은,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,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우고, 시기하고, 질투하고, 막 그러더라고. 근데 돈은 열심히 허다 보면 쬐깐 벌려. 그죠? 그러면서 사는 거지, 이제라고. 돈. 오늘 누나 은행 갔다 왔는가? 안 갔어. 안 가도 집구석이 많아? 갔다 오지 지랄하고. 여기 은행이 없어. 없어, 없어, 여기. 아, 그래갖고 뭐. 그 반지, 목걸이 이런 거 없어? 나는 그런 게 안 갖고. 아이고, 지랄하고 벗어먹을래도 벗어먹을 게 없네, 이제. 현찰밖에 몰라. 아, 괜찮아. 아이고, 그래도. 가봐, 우리 누나 좋아하는 춤출 수 있는 노래 하나 더 해봐야겠다. 응. 너무 행복해. 그렇지. 행복하게 살아야 돼. 그럼 우리 누나 좋아하는 댄스 버전 노래. 디스코 그런 거 하나 줘봐봐. 아이 근데 그것도 춤추게 해야지 또. 그게 이게 엄마 엄마 누나 가만히 있어. 노래 나오면 해. 지금 하면 미쳤다 그랴. 그럼 아이고 누나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두 배가 됐네. 아니 누나는 맨날 와. 나를 불러줘야 돼 오지. 아 내 다 없지 또 와. 아 그래 그래. 알았어 내가. 아 택시 타고 온 사람이야 오늘. 택시 어디서? 서울서. 서울서 택시 타고 왔어? 15만원씩이나 주고? 아이고 미쳤네. 아니 그 돈을 15만원을 나는 줬으면 내가 진작 책임을 졌지. 예배하고 거기다 다 주니까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. 알았어 알았어. 이따 서울 올라가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누나 좀 태우고 올라갔다가 가락신당에 떨어져주고 가시오. 알았죠? 저 뒤에도 있대. 어? 저 뒤에도 떨어진대. 잠깐만 내려. 아유 그래요. 막걸리 한 잔씩 민기 먹으려야 돼. 가래 너네 가자 너네 가자. 저 누나 지금 조금 여기 간질간질 너나 지금 돌리려고 지금. 그렇지 그렇지. 아기새 간다 아기새. 아 시끄러. 아름다운 이 세상
그나저나 우리 참 누나 둘이 저기 자매지가 아니야? 아니요. 우리 신랑의 회원들이요. 회원들이야? 아 누나랑 같은 식구인지 알았어. 왜 그러냐면은 생긴 게 키는 똑같고 키도 똑같고 눈근육도 똑같은 것 같아서. 사장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 망쳐놨어. 망 누가 저 언니가 저 누나가? 팔구님이 우리 팔구가 망쳐놨어? 팔구 이 새끼 어디 갔어? 왜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고 지랄려 그래? 아니 근데 망쳐놓은 게 아니라 더 즐거워진 거 아니야? 즐거워지지. 봐봐 우리 누나는 나이가 그렇게 잡섰어도 몸이 마음이 얼마나 젊어. 그렇지 이 누나는 또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도 몸이 얼마나 젊어. 그치? 얼마나 젊어. 그렇게 아니, 젊으니까 긍정적, 좋지. 긍정적으로 사는데. 그치,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. 나한테도 암이 걸려. 뭐가 걸려? 암이 걸린다고. 나도 암 수술했거든. 아, 누나도 암 수술했어? 긍정적으로 사는데도 암이 걸려. 머리야?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네. 내가 몇 살인데 기도 안 돼요! 내가. 아니 여름에 코로나인지 콜라병인지 지랄하고 마스크를 다 써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. 아 그렇지 긍정적으로 사는데도 암이라는 이 시부랄 것이 걸려버렸다. 그렇지 그래 내가 그 말 뭔 말인지 알겠어. 그래서 내가 근데 병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.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이런 산 속에서 참 공기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살면은 그 암 씨발 거 그거 다 도망가. 그쵸? 내가 그 괴로운 새끼들 그거 내가 앞으로는 이 땅에 나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. 그렇지 빨딱 일어나지. 예, 그렇지. 아이고 우리 누나 참 좋다. 아이씨 지랄하고 개 말 시켰다 아까부터 개 말 더럽게 많네 진짜. 아니야 누나. 아니, 누나 좋아서 그래. 봐봐 딴 사람들은 말도 안 하잖아. 그래, 누나 있으니까 대화하고 그래 즐거운 거지 뭐.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 다 계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지 뭐 그죠? 그치, 하여튼 고마워요 감사해요 항상. 아 그러니까 하나 더 할까? 저 누나 이제 다리 아프니까 조용한 걸로 확 조져 앉혀버려야겠다. 안 앉는다고? 내가 한오백년 부를 건데 그 노래도 춤출 수 있어? 잘 나갔다. 오늘 사람 잘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겨하고. 내가 오늘 다 죽이려고 그랬어. 아니 그래도 야 조용한 한번 줘보세요. 우리 또 누나 춤 한번 추나 보게. 아 재밌다. 한마는 이 세상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나 하나 주세요. 노래 하나 주세요. 안 어울려. 간다. 아, 이 노래도 춥지나? 가능하나? 앞으로 한 발짝, 뒤로 두 발짝. 나이 글씨 다시 한번 얼굴
진짜 다빠지겠다 진짜로 큰일 나버렸네. 우리 동생이 어. 나보고 언니 거기 가면 또 설치고 막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? 그러잖아 누나 그 물 한 모금 먹으셔. 아,